중국에서 한국 스타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영화계에서도 한류 스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봉을 앞둔 영화 헬리오스 포스터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죠. 최시원 씨는 영화에서 한국 국정원 요원 박우철 역으로 열연합니다. 영화 헬리오스는 한국에서 개발한 휴대 무기로 음모를 꾸미는 테러리스트들과 이들을 막기 위한 수사진의 두뇌 싸움을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영화 콜드워를 연출한 써니럭 감독과 럭룩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최시원 씨 외에도 한국 배우 지진이, 윤진희 씨도 함께 출연하며 중국 배우로는 장가휘, 장항무, 여문락 씨가 출연합니다. 영화 헬리오스는 오는 30일 중국에서 개봉합니다. 한편 왕의 남자 이준기 씨 역시 한중 합작 영화 시칠리아 햇빛 아래 촬영으로 그동안 중국에 머물렀었는데요. 이준기 씨는 영화에서 상하이와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넘나들며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지키는 박준호 역을 맡았습니다. 이준기 씨는 지난 2013년 SNS 웨이보를 시작한 이후 현재 팔로워 1,6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 또 촬영장에서의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에 중국 제작사 측으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 시칠리아 햇빛 아래는 2016년 중국에서 개봉합니다. 한편 주원은 한중 합작 영화 하유교목 아망천당으로 중국 팬들과 만납니다. 지난 4년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주원과 함께 중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힌 한경과 크리스가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원은 그동안 드라마를 통해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영화는 중국 최고 제작사인 차이나 필름과 최고 엔터테인먼트사인 위예화가 공동 기획한 작품으로 주원의 중국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하유교목 아망천당은 세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5월 촬영에 돌입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랑받는 한류 스타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한류 스타들의 활발한 활동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